한 번의 결정으로 하반기 운명이 바뀐다. 호랑이띠의 9월. 재물운과 직업운도 철저히 파헤쳐 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호랑이띠 분들을 위한 9월 운세를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사업은, 재물은, 건강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하시죠? 이번 달의 운세를 통해 다가오는 기회를 잡고 또 주의할 점들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 보십시오. 하반기에 중요한 결정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8년 무인생 호랑이띠는 인연운이 좋습니다. 갑진년의 호랑이띠는 대인관계운이 좋다가도 나쁘고 또 나쁘다가도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9월에는 상승기의 돌아섭니다. 득실을 따지지 말고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상대를 자주 만나면 좋습니다. 인맥을 쌓으려고 혹은 나중에 부탁을 쉽게 하려고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가려서 만나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쟤는 지가 필요할 때만 찾는다. 이러한 말을 듣게 될 수 있으니까요. 단순하게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 데에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비즈니스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9월에는 특히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남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너무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9월에는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편안한 한 달을 보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1986년 병인생 호랑이띠도 무인생보다 인연의 덕을 크게 봅니다. 언뜻 보기에는 내가 주기만 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내가 상대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고 있을 겁니다. 인색하게 굴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장사, 영업,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대기랍니다. 9월에는 나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기회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나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형국이지요. 판을 깔아놨으니 신명나게 일을 하면서 생각한 것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건 좀 무리인데 싶어도 영업시간을 늘리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이 몰리고 입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생각해둔 계획이 있으시다면 진행해 보셔도 좋겠네요. 그러나 규모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으니까요.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욕심을 내면 운이 운값을 못하거든요. 다음으로 예정운을 말씀드리면요. 싱글인 분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 좋은 궁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갑진년에 결혼운이 없으니 일단은 연애의 달콤한 맛을 즐기면서 기다려보시면 되겠네요. 만약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인연운이 좋기 때문이니 아이 덕분에 복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74년 갑인생 범띠는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살짝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는 것 정도는 아니고요. 이 발가락을 스치는 선에서 끝이 날 겁니다. 어려움이 금방 해소된다는 것이지요. 14년 이전에 발생한 문제 때문에 뒤늦게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척과의 관련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보증을 섰거나
투자를 했거나 돈을 빌려드린 적이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식구의 대소사에 대신 결정한 일이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리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 애에는 안팎으로 편안할 테니 이 안으로 삼으시면 좋겠네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제 몫을 해내니 바빠서 대화가 부족한 것이 흠이라면 흠이지만 집안에 백수가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조금만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면 훨씬 화목해질 것입니다. 재물운을 말씀드리면요, 나의 결정으로 자금의 흐름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목돈을 예금으로 묶어두었다가 새로 대출을 받는다든가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이는 9월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잘 될 것입니다. 미래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만 않는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1962년 이민생 범띠는 행운지수가 하늘을 찌릅니다. 특히 금전운이 아주 좋습니다. 계획에 없던 큰 수익이 발생하니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생각해 보셔야겠지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9월에 발생한 금전이 눈덩이를 굴리듯이 불어날 수 있거든요. 이 재투자의 가능성이 있으니 이때 들어온 돈은 허투루 쓰지 마시고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남은 하반기에는 든든한 미천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조심하셔야 할 것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당입니다. 가벼운 질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8월에 폐렴이 유행했고 9월에는 또 환절기라서 코로나 감기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이 손을 자주 씻고 외출하실 때는 이 마스크도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어서 1950년 정인생 범띠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재물이 들어옵니다. 어쩌면 천금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큰 재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교만함이 생기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뜻밖으로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어 친구한테 술도 사주고 돈 자랑도 하고 자식들한테 한턱 쏘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나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내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죽는 소리로 하면서 돈을 꿔달라고 하거나 이미 빌려간 사람은 돈을 갚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마음이 들떠서 본업에 신경을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해이해지면 오히려 기운도 행액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한 푼이라도 가치 있게 활용하셔서 덕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운을 잠깐 말씀드리면 신경을 조금만 쓰시면 얼마든지 이 체력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건강보다는 가까운 사람을 좀 신경을 써야겠어요. 가족 중에는 잔병치레를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주변에서 입원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네요. 오늘 호랑이띠 분들에게 전해드린 9월의 운세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이번 달은 인연운, 재물운, 건강운 모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의 하반기 운명을 크게 바꿀 수 있으니 신중하면서도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행운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운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알림 설정으로 다음 운세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저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